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지원했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 이름홀에서 KB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노트북 전달은 지난 2009년 신입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총 1,599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며 장애대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KB 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대학생 144명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노트북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KB 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로 소감을 전한 김유한 학생은 앞으로 꿈을 위해 달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한 노트북과 함께 즐겁고 알찬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우리의 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OTTV 뉴스 박승용입니다.